그녀야. 결혼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아줌마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 저 사실은 진심으로 두 분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공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제 사정까지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면 저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 돼요. 아저씨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양보 좀 하면 안 되겠어? 할머니는 늘 남한테 패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떳떳해야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패를 끼치고 도움을 받는 주제에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러워요. 사실은 결혼하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장님, 아줌마, 할머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한 오빠랑 진짜 가족이 되는 일인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럼 다른 건 좀 미뤄두면 안 되겠어? 눈 질끈 감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해야겠다, 그런 거요. 제가 떳떳해야 할머니한테 좋은 남자와 부모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우리 할머니한테 지원 오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욕심 때문에 네 계획을 변경하라고 할 순 없지. 그래도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가을엔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도 거기까지는 너도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보게 겨워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저씨는 니들 결혼이 정말 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야. 왜 올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아저씨는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래. 어, 언니. 어, 세훈 엄마. 언니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세훈 엄마도 소식 듣고 걱정돼서 오는 거야? 무슨 소식이요? 어, 자, 일단 들어가자. 네. 어. 어서 와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오늘 할 일이 뭐예요? 차부터 시키자. 여기요. 네. 커피 주세요. 네, 난 오미자 차 한 잔. 네. 문상엽 씨 얘기를 하면 꺼내지 말아요. 저, 상엽이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저기 말이야. 지환이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너도 미호가 마음에 든다고 했지? 그래서 둘이 더워지기 전에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내 말 통 안 듣는다. 고모님 네가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지환이 내노라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나한테 왜 이래요? 지환이 오빠 아들이잖아요. 지환이가 결혼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내 문제도 벅찬데 내가 지환이 결혼 간섭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네 말이라면 지환이가 듣지 않을까 해서. 내 말을 들어. 모든 사람이 오빠 말이라면 듣겠죠. 그러니까 오빠가 날 좀 도와줘요. 문상엽 씨, 제발 이혼 소리에 도장 좀 찍게 해달라고요.